경제 칼럼니스트죠. 김경필 선생님 모셔서 티끌 모아 태산 만드는 법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노후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모 금융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어갈까 조사를 해보니까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오.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기는 공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숨 쉬는데도 25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다면 우리가 50대, 60대 노후 생활비 250으로 과연 될까요? 그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이 들면 그것도 조금씩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 최근에는 고환율 고물가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100세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100세 시대라는 얘기는 건강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골골되면 의료비가 또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우리 김진원 씨. 네. 이 노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죽기 전까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뭐 아껴서 쓰거나 네, 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죠. 역시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니, 정말 돈을 계속 벌든지 아니면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절약 그러면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아, 무조건 안 쓰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좀 가치 있게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70대 2인 가구의 아주 전형적인 생활비 명세를 보면서 네.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아마 보시면은 월 소득이 230만 원. 어떻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 70대 월 소득 230만 원. 식비가 근데 많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노후에 한 달 최소 생활비가 250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230이면 이분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절약을 하시면서 거기다 적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네. 아, 그러네. 적금. 자, 그러니까 이분이 표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네. 몇 가지 좀 지적할 것도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슬소생 4계명이라는 겁니다. 슬소생. 자, 우리 어머님들 슬소생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슬소생. 슬기로운 뭐 이런 거 들어보겠네요. 슬기로운 소비생활. 아~ 이게 슬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슬소생. 아, 우리 살림을 슬슬 소생시켜 보려고. 그렇죠. 역시 예, 예. 우리가 우리 경제를 좀 소생시키자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소비생활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식비는 소득의 30% 이내로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 보니까 80만 원, 아까 조금 많은 듯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거에 비해 많이 35%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과잉이다라고 하는데 먹는 양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네. 식비를 좀 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그 고수님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외식보다는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외식이나 배달 물가보다는 장바구니 물가가 싸니까 외식보다는 집밥을 좀 많이 먹고 장 볼 때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래도 30% 식비가 나오는 거 그거는 너무 좀 빡빡하지 않나. 그죠?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 나이 들니까 먹는 어떠세요? 낙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족도 많아요. 먹는 집이 먹는 낙으로 살아요. 우리 김진원 씨 집안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그렇죠. 때문에. 아, 근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걱정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강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러면 한 40% 50%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우리가 지하철 탈 때도 보면 노란선 1m 뒤에 서 있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실 노란선에 서 있어도 별 문제는 안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게 식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예전에 엥겔계수라고 해서 어려운 집일수록 식비 비중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지만 그렇죠. 예, 예. 요즘은 정말 비싸게 먹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비싸요. 맞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식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면 네. 장보기와 외식과 배달 예산을 나누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거는. 보통 보면 그냥 식비 예산 얼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예를 들면 70만 원이다 식비가. 그러면 장보기 40, 외식 20, 배달 10 이렇게 한도를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장보기 30이어도 하루에 만 원 남짓 꼴인데 장보기 40. 40으로 하루에 만 원 40으로 장보기 힘든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어머님들도 네. 식자재뿐만 아니라 일반 쇼핑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세요.
아, 직접 구매하지 말고? 네, 일단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다음에 담아놓고 일단 한두 시간 딴 일 좀 하세요. 어어어. 네, 한 일 하다 보면은 까먹어요.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걸 까먹어. 근데 만약에 그걸 까먹을 정도라면 굳이 안 사도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이것이 꼭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서 네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잊어버리는 전략. 이런 것도 좀 괜찮죠. 설령 다시 보고 구매하더라도 점검하다 보면 아, 요건 빼도 되겠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나중에 하면은 결국에 안 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집에서 살림하세요? 어떻게 잘 알아? 제가 사실은 살림을 하고 있진 않은데 네. 아까 우리 고수님 앞에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진짜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도 평상시에 이제 그 아내가 하는 거라든지 이런 고수분들의 내용들을 좀 관찰을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식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 네. 냉장고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냉장고 지도. 자, 이게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저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꿈이에요, 꿈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님들 냉장고 열잖아요. 뭐 우르르 쏟아질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까맣게 막 이렇게 봉지에 산사태 나듯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또 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필요한 저렇게 식재료들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그 앞에 고수님들이 알려주신 것처럼 요리를 할 때마다 꺼내 쓰면서 하나씩 지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냉장고 지도를 아까 우리 티벗에 냉장고 파먹기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식재료를 중복적으로 사는 일도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겠네. 아니 저렇게 주소지를 정해놓는 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채소는 계속 한 칸에만 두고 맞아요. 고기도 맞아요. 계속 한 칸에만 두고 네, 저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열어보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종이로 좀 적어놓자라는 거죠. 저도 자, 꿀팁 있어요. 저도 장보러 가기 전에 저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장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사. 그렇죠. 먹고 싶은 대로 다 사. 그래서 꼭 밥을 먹고 장을 보러 가요. 그것도 꼭 시식 코너 가서 또 먹어보고. 네, 그리고 시식 코너 갔을 때도 밥을 먹고 가잖아요. 덜 먹어. 덜 먹죠. 그래, 그래. 네, 그래서 장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꼭 그거... 저는 밥을 먹고 장을 보러 가요. 맞습니다. 네. 네, 역시 고수다운 말씀이셨고. 네. 자, 슬소생 두 번째는 바로 미세 소비를 잡아라입니다. 미세 소비가 뭐냐? 미세먼지 무서운 건 알죠. 네. 그래 우리가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게 미세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은 건데 이게 모이면 굉장히 큰 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이면 과소비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과금 관리비, 통신비 이런 내역들이 나왔는데 공과금 관리비야 어느 정도 고정비의 성격이 있으니까 크게 줄일 수는 없다고 보는데 네. 통신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공과금 같은 경우에 더운 이제 앞으로 날씨가 좀 더워지지 않습니까? 네. 샤워도 많이 하게 되고 에어컨도 많이 틀게 되는데 자 수도세나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사실은 원래 이게 수도 요금이고 전기 요금이죠. 네. 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아니 씻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씻지 말라고? 네. 그것도 괜찮은데? 네, 조금 덜 씻는 것도 네? 괜찮은데. 하여튼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우리가 수도 요금, 수도 전기 요금인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하도 이제 수도세, 전기세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함으로 우리가 절약을 못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요? 오늘 우리 앞에 고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은 이게 좀 귀찮은 거지만 실제 하면은 상당히 좀 효용이 있는 것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 있지 않습니까?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 이게 우리 생활용수의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3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욕실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지만 절수형 샤워 헤드가 있어요. 그거 좀 사용하시고 네. 그리고 좀 샤워 시간은 샤워를 안 할 순 없으니까 샤워하면서 막 노래 같은 거 부르시고 막 그러는데 빨리 샤워를 끝내야 돼요. 빨리. 네. 그렇죠. 물 틀어놓고 막 노래하면서 막 하지 말고 머리 감을 때는 물을 잠그고. 그렇죠. 그러고서 머리 감고 그리고 헹굴 때만 물 틀고.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머리 다 비누 묻히고 몸도 묻히고 한 번에 해요. 아끼려고. 굉장히 훌륭한 예, 방법인 것 같고. 예. 우리 변기에다가 벽돌이나 또는 물을 가득 담은 페트병 넣어놓는 건 우리 어머님들 너무나 잘하시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인데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한 달로 봤을 때 이 변기에 물 내리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한 번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세면대에도 우리가 물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세수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거 말고 받아놓고 하면은 얼마 정도 우리 물이 절약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세수하는 거요? 네, 우리가 물을 받아놓느냐 틀어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씻을 때마다 5리터에서 6리터 정도의 물이 절약이 된다. 2리터 페트병 3개 정도? 그렇죠. 어머. 그 양으로 보면 그 정도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 양치할 때 우리가 양치물 받아서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얼마나 또 절약되느냐. 받아서 쓰면 4.8리터가 절약이 된다. 어머. 두 병 넘네. 양치질 한 달에 도대체 몇 번 하겠냐. 이걸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을 많이 쓰는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네. 주방은 우리가 설거지통, 저도 뭐 가끔 설거지 하는데 예, 설거지 할 때 사실 이제 깜빡하고 물 받아서 사용 안 하고 틀어놓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설거지통을 이용해서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얼마나 절약될 것 같습니까? 설거지. 그건 예. 더 많이 절약될 것 더 같아요. 더 많이 절약되죠. 예. 이게 예, 통계가 나왔는데 네. 설거지 한 번 할 때마다 받아놓고 하면 74리터가 절약이 돼요. 70이요? 에? 74리터. 야, 그럼 이거는 큰일. 페트병 35개. 페트병이 35개 이상인 거지. 와. 엄청납니다. 예, 이게 사실 물 절약도 물 절약이고 우리가 수도 요금을 절약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환경 생각 환경, 지구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게 네. 바로 미세 소비다.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또 전기요금도 많이 걱정되시죠? 네. 최근에 전기요금이 좀 올랐기 때문에 올해 여름이 좀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겨울철에 우리 창문에 그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에어캡이라는 거. 뽁뽁이. 일명 뽁뽁이. 네, 뽁뽁이. 네, 날씨 더워졌다고 떼지 마십시오. 왜요? 네, 왜냐하면은 여름에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 야, 그렇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이제 슬슬 틀기 시작하는데 에어컨을 틀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필터를 청소하고 틀면 에어컨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전기 요금이 27%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청소만 해도 청소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 틀 때는 좀 강풍으로 해서 빠르게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 온도를 25도에서 26도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몰랐네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님들 너무나 잘하는 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같은 건 다 뽑아 놓으시는 네네. 거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또 전기밥솥에 어르신들 이렇게 밥해놓고 한 2일, 3일 정도 이렇게 묵혀가지고 네. 밥이 무슨 우울해질 때까지 밥이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고온 시간이 6시간이 넘으면 네. 밥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전력 소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하루 안에 다 밥을 드시고 새로 자주 해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보온으로 해서 드시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저당밥, 네. 우리 저당밥 먹어야 돼요. 저항성 전분을. 네. 네. 저항성 오늘 아주 굉장히 그게 저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리고 나라에서 깎아주는 거는 그냥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다 받아야 돼요. 우리 공과금 고지서 있죠? 네. 전자고지서로 바꾸면 그냥 매달 200만 원씩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면을 해주거든요. 200만 원이요? 200원. 200원. 마음이 아 200만 원이면 200만 원으로 되면 이거 뭐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200원 절약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0원이 이제 어디예요? 200원 나오나? 네. 200원이 200만 원이라고 잘못 말을 했는데. 200원. 자, 통신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네. 이게 뭐 많은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보통 70대 넘은 어르신 분들은 대부분. 전화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인터넷도 사용하시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 안 하시는데 네. 알뜰통신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많이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 왠지 그거는 뭐 통합 품질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알뜰통신사라는 게 뭐냐면 K사, S사, L사 이런 거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써도 3만 원, 4만 원 이내 요금제가 많습니다. 와, 진짜요? 네. 어머.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막 굉장히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 어떻게 바꿔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녀분들한테 꼭 물어봐서라도 네.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집 아들아이가 그거 쓰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절약이 확실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아니 15만 원 나왔는데 한 달에 뭐 저기 1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면 그렇죠. 거의 10만 원 가까이가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 서비스랑 큰 차이가 없어서 큰 불편이 없어요. 큰 불편이 네. 없습니다. 유심칩만 갈아 끼우면 됩니다. 자, 슬소생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쇼핑은 경연제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여기 보면 쇼핑 비용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뭐 쇼핑을 경연제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 쇼핑했으니까 올해 안 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옷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옷. 옷이라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게 옷장문을 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옷이 없네. 네. 입을 옷이 없어. 무슨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사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코디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냉장고도 지도를 만들면은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아낄 수 있다 그랬는데 진짜 신상 옷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일단 옷장 정리를 해보세요. 옷장 정리를 하고 나면은 갑자기 생각 안 하던 옷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옷 유행 어때요? 계속 돌고 돌아요. 돌고 도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슬소생 네 번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슬소생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대중교통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교통비가 있는데 네. 좀 안타까운 거는 소득이 230이라고 하셨는데 버스, 택시 있고 연료비가 있다라는 게 이게 차가 있어요. 네. 물론 차가 요즘 생활의 필수품이긴 한데 200만 원대의 소득에서는 좀 과감하게 건강을 위해서 뚜벅이가 돼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그 기후동행카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말고 K패스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또 있어요? 네, 전국의 189개 지자체에서 K패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사용금액의 20%를 다시 되돌려줍니다. 우와. 그리고 청년층 같은 경우는 30%를 되돌려주니까 우와. 우리 어머님들도 꼭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카드사에 신청을 해서 K패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제가 K패스 이용자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출퇴근은 걸어서 하기 때문에 기후동행 카드는 쓸모가 없고요. 맞아요. 한 달에 한 4, 5만 원 나오는데 만 원 돌려봤어요. 우와. 이게 저소득층은 53% 돌려드립니다. 우와. 맞습니다. 굉장히 그 쌓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자,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소비생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돈이란 게 많이 벌어도 절제 못하면 모자라는 거고요. 적더라도 잘 규모 있게 쓰면은 저축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한 만큼 쓰고 불편한 만큼 모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